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쿠 압력밥솥인데요. 전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측정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류 다이오드 측정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류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찍었을 때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의 경우 임의적으로 핀에 번호를 붙여보면 1, 2, 3, 4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에는 정류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찍었듯이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다이오드의 1번과 2번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 3번과 4번에는 다이오드가 3번 쪽에 이런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3번과 4번도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2번과 3번 사이를 찍어 보겠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면 이 정류 브릿지는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4번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직렬로 정류 다이오드가 몰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1번과 4번 사이에 양쪽 방향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것 또한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두 개 직렬로 몰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릿지 다이오드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찍어보시면 저항값이 두 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